예순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한 점의 참으로 간절한 생각머리가 없다면 곧 꾸미개처럼 되리니 하는 일마다 모두 헛되리라. 세상과 관계할 때 한 가닥의 막힘없는 활기찬 맛이 없다면 곧 나무 인형처럼 되리니 가는 곳마다 막히리라. 자기네 무정친 간념두면 변성개화자니 사사개허요. 섭세에 무든 원활 기치면 변시 개목이니니 초초 요연이라. 자, 같이 읽죠. 자기네. 자기네. 무정 진간염두면. 무정 진간염두면. 변성계화자니. 변성계화자니. 사사개허요. 사사개허요. 섭세에. 섭세에. 무단 원할 기치면. 무단 원할 기치면. 변식의 목인이니. 변식의 목인이니. 처처유엔이라. 처처유엔이라. 여기는 그 주제어가 자긴과 섭세예요. 사람이 되다, 지을적자, 사람으로 어떤 짓거리를 하다, 섭세, 세상을 건너다. 우리가 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험한 물길을 건너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험난한 세상을 딱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게 섭세예요. 험난한 세상을 건너. 따라서 자긴이라고 하는 것도 섭세의 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노릇을 할 때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인 거죠. 그래서 자긴,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진간염두, 참으로 간절한 염두, 생각머리인 거예요. 근데 무점 해놓으면요, 그런 것이 한 점도 없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점이잖아요, 점이란 건. 조그맣지라도 참대로 간절한 생각머리가 없다면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곧 변성 이루게 돼요. 개? 개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영어에 어니, 뭐 언이니, 뭐 이렇게 애니니, 썸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화자, 꽃의 꾸미개 같은 거예요. 화자. 네. 우리가 과자 하면 그 과일의 씨를 말하기도 하고, 과자 하면 그렇게 밀가루에다 설탕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건데. 그래서 곧 그냥 하나의 꽃 꾸미개 같은 것만 돼. 그 꾸미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뭘 꾸민다는 건 좀 더 그 예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과시, 허염, 그런 것 같은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머리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너무 막 치렁치렁하게 흘러내리고 하면 그 좀 뭐 하는 거예요. 그 간단하게 딱 끈으로 묶는다든가 좀 이렇게 말아가지고 비녀로 꽂는다든가, 이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수식 같은 거 한다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 수식에 불과해. 그 본래의 그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개허요. 일만, 사사. 일 하나를 써도 되지만 그것을 겹치면 그 에브리 이벤트, 그 에브리씽,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허사로구나. 그러면 다 헛되게 돼버려. 왜냐하면 참이 아니고 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섭세, 험난한 세상을 건널 때에 원활기치, 아주 원만하고 활기차고 한 그러한 기나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movement 또는 flow, 어떤 흐름, 그런 거예요. 기치라는. 그 원활한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무단하면은 이건 아까 무점과 똑같아. 한 점이라도 여기서 한 단계 그 한 순간이라도 그런 정도죠. 한 순간이라도 원활한 흐름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한 순간이라도 내가 원활한 그런 기운을 그것을 띄지 못한다면 처처개예요. 우리가 닥치는 것만 여기 이거 고초차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 우의 사사가 에브리 이벤트, 에브리싱이라면 처처라는 것은 그 에브리페어, 모든 장소, 그 에브리프레이스, 모든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것마다, 우리가 만나는 것마다 모두 다 장애가 될 것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대들에게 오늘 내가 낮잠 시간을 주고 그런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원활하지 않고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러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든 뭐든 안 돼.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 점을 제가 읽을게요. 무지 영 무필. 종이 없이 붓 없이 사회 산죽지. 산죽 대까지로 그리움 그려. 굴레 불감마. 그대 옷이나 감히 바라지 못할 선. 차일 승 상시. 오늘이 다른 날보단 나사? 나 같은데. 예. 그게 맞다. 예, 그런 말이에요. 예. 계속 해보세요. 백광이 보색에 붙여. 무엇으로 그렸는가? 도구로, 상투적으로. 간절함과 활기참으로 그대는 그리움을 그려보았는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